됐고, 또, 믿고 믿어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는다는 그런 마음이죠. 보면 이건 관통이니까. 새로운 출발에 망설이고 불안해하기도 했다. 떨어질 때 하지만 문제가 서로가 있는 거죠. 있기에 앞을 향해 힘껏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집에 고향 친구들이 찾았다. 자주 만나서 고향 음식도 해먹고 고민도 털어놓는다는 수정 씨와 친구들. 오늘은 몽골 전통 음식인 보쯔라는 만두를 해먹기로 했다. 양고기를 소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너무 맛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한상 가득 고향 음식이 차려졌다. 7년 전만 해도 몽골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없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야 먹을 수 있게 됐다. 저 임신했을 때는 많이 났었는데요. 그거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오늘 많이 났고요. 외할머니 생각만 해도 목이 맨다. 2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수정 씨는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3년 전 외할머니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막내딸을 막 낳은 상태라 수정 씨는 고향에 갈수 없었다. 솔직히는 왜 여기 한국 왔을까? 차라리 거기 있으면 휴대 드리고 제가 키워주는 거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같이 살고 음식도 만들어 다 해야 되는데 저만 여기 찾아오는 거 너무 후회야. 오늘따라 외할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오늘의 주인공 우수정 김성현 씨 부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우수정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가요? 저는 2년 전에 한국 퀴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 원래 이름 몽골 이름이 우쭈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시로 선 주고요. 수정인 두시는 크리스탈. 예, 그런 뜻이야. 이름이 참 예뻐서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수정 씨 눈이 그냥 크리스탈. 그러네요. 아유. 또 제 아내가 또 대전 우시의 또 시조예요. 또. 아이고, 정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에서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보는 사람 마음은 참 예, 아프게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눈물이 좀 많은 편이세요? 원래는 별로 눈물이 많지 않았는데요. 한국 와서 애들 많이 낳고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할머니, 외할머니에 대한 정이 남달랐나 봐요. 전 엄마가 어렸을 때 낳고 한 2살 때 외할머니 맡기고 일하러 가고요. 저 할머니랑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고 엄마 대신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고 오래 살았으니까 할머니를 더 엄마부터 할머니를 더 좋아하죠. 그렇게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왜 그때 못 가보셨던 거예요? 저는 막내딸 민지 낳고 얼마 안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상둥이 연준이 애기들도 너무 어리고 어려가지고 못 가고요. 그 몽골에서도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애 낳고 여자들은 거기 못 가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때. 현실적으로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네요. 네, 상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네요.